신사임당 주PD 등으로 잘 알려진 유명 유튜버 주원규가 억울함을 호소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136만 구독자를 보유한 과학 유튜버 리뷰엉이는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 유튜브가 도둑질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못 참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었죠. 영상에서 리뷰엉이는 유튜버 우주고양이 김춘삼이 자신의 유튜브 콘텐츠를 무단으로 카피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우주고양이 김춘삼은 과거 주PD 채널에 등장해 주원규와 함께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우주고양이 김춘삼 카피 과정 중 핵심 프로그램으로 주원규가 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AI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후 주원규는 주PD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죄송하다 리뷰엉이님을 비롯한 과학 유튜버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출연하신 분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되어 제 채널에 출연했던 모든 분의 영상을 비공개했다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김춘삼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자숙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지난 17일 주원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는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주원규는 저는 지금 국민과 언론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며 저는 원래 빌런이다. 저에 대한 논란을 유튜버들이 다뤄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저는 타고난 악당이 맞는 것 같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주원규는 하지만 악당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누명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며 저는 수익화가 되는 조건인 1000명에 4000시간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지금도 조회수가 올라가는 제목과 썸네일을 찾아서 똑같이 하라고 한다. 그러나 수익화 창출이 되고 나서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은 제가 책임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부 죄는 있다. 그래서 사과했다라며 제 잘못은 두 가지다. 구독자 1000명 이하의 사람들에게 제목과 썸네일을 그냥 쓰라고 한 것과 김춘삼을 제 채널에서 자랑한 것이다. 그래도 심판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 이제 공중파 진행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나를 손절하더라 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저는 뭘 배울 때 무언가를 따라하는 것은 초반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튜브에는 선배가 없지 않냐. 그래서 수익화 조건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따라하면서 훈련 기간으로 삼으라고 했다. 그리고 그 후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저는 내용 표절 안 했고 온라인 수강생인 김춘삼이 썸네일과 제목 주제를 그대로 한 것을 제가 사과한 것이다. 김춘삼이 제 수강생인 걸 몰랐으면 사과 안 했다. 제 채널에 출연시켰기 때문에 사과한 거다. 내용 카피를 가르치지도 않았고 제가 김춘삼에게 주지도 않았다. 제 영상은 표절한 게 없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교육을 할 거다. 문제가 되는 내용을 다 개선해서 계속 가르치겠다. 저도 죄가 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손절당하고 있다. 광고 TV 출연, 협찬 후원도 다 취소됐다. 저의 죗값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꼭 알아줬으면 해서 영상을 올린다라고 마무리했는데요. 해당 상황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게 무슨 앞뒤가 안 맞는 말이냐? 자숙한다면서 벌써 복귀각이냐? 이미 돈 많이 벌어놓은 사람이라 걱정해줄 필요는 없는 듯 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